우리 방에 그 빅토리아님이 간증한 것을 제가 근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꿋꿋이 하는 권사님이신데요. 매일 온전한 11주를 통해서 건물과 땅을 사셨고 자녀 3명 다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 꿋꿋이 하는 권사님은요. 수입이 생길 때마다, 매일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11주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랬더니만 건물과 땅을 사셨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 3명의 있는 자녀들이 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 철저한 11조와 구제를 통해서 매달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재정이 들어오고 있다 합니다. 예, 교회 성전을 6개나 이미 지었고 노숙자들을 구제하고 선을 항상 베푸신다고 합니다. 예, 철저한 11조와 구제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우리 방에 있는 최사라님이 한 그러한 간증입니다. 빚이 있어도 힘들어도 생활비를 희생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마이너스 수익일 때는 그냥 작정 11조를 성실히 드렸습니다. 부채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인내하며 기다리니 마침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집을 매매할 때도 11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뿐만 아니라 특별한 씨앗을 성실껏 심으니까 특별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경제적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을 보면 성실히 11조하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큰 경제적 변수가 있어서 똑같이 힘들 때에도 성실히 11조하시는 분들은 그때가 지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지만 11조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힘든 경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